그렇게 쉬운 아, 거였구나. 네, 네. 죄송합니다. 헬기 소리 때문에. 아니 무슨 오, 정말 희한하다. 후배들한테 혜진 씨. 저 1차원적인 질문 또 네. 해도 돼요? 네. 많은 분들이 대본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이 잘 보여요? 네?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이 잘 보여요? 그럴 때는 정 못 풀겠으면 네. 지금 영리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공투하는 것 같죠? 거기 옆에 답 있어요, 컨닝하면. 이런 모습에 되게 여성분들이 빠지실 것 같아요. 무슨 얘기야? 아니 근데 제가 우연하게 선배님을 술집에서 만났어요. 됐는데 근데 정말 와 여자들이 반할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. 말씀부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해 주시면서 귀 기울여 주시면서. 여성들은 어떻게 보는지 볼매신 것 같아요. 볼매. 볼매. 네. 볼매란 매를 듣고 볼매예요. 네. 산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는 상남자 이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상남자예요. 애인 있어요? 없어요. 사실 얘기가 아예 없어요.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, 저는. 아, 연애하는 게? 연애한다라는 것보다 인연을 만나는 거. 그러니까 연기도 어렵고 뭐 다 어렵지만. 뭘 보세요? 여성분 만났을 때? 아,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고요.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건 얼핏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가서 그냥 느낌이 통하고 뭐 그런 아직 철이 없는 건지 계속 그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. 근데 되게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. 네, 사실 얘기가 해야 되는 거구나. 그 지원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? 아직 없습니다. 없어요? 어떤 네. 어떤 연애를 했었었는데요. 네.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. 아이돌들은 어떤 뭐 소개팅을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만나요 여자요? 네. 그냥 잘 다들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아, 소문 안 나게 만나야 되잖아요. 팬들이 싫어하고. 아 저는 하니까. 그래서 싫어. 그런가 봐요. 네 그래서. 그런, 네 저는 일단 떳떳하지 못한 게 저는 정말 싫어요. 그냥 제가 만약에 지금 정말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있다고 말씀을. 아 공개 연애 할까요? 앞으로도. 네. 네. 너 진짜 공개 연애하게? 아니요 전. 그건 네. 안 돼. 네? 그러지 마. 아, 왜 안 돼요? 왜 안 돼요? 해봤잖아. 하지 마. 뭐 좋다고. 보아 씨는? 저요? 남자친구 있으세요? 저는 난 묻고 싶었어요. 없어요? 저는 K-POP 내내 안 생기더라고요. 그게 좀 이미지가 이렇게 약간 심사위원 같은 네. 남자친구 평가할 것 같죠, 조금. 남자친구를 캐스팅 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이 좀 모자르시네요. 보아 점수는요? 이러면서.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참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. 네, 어떤 거예요? 굉장히 이 친구가 센 줄만 아세요. 강한 친구로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강한 부분은 강한 거고 그게 강한 게 아니라 무뎌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네, 많은 그런 풍파에 의한 좀 무뎌진 부분이 크고 그리고 또 굉장히 너무 여려요. 너무 여려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아 씨는 제가 항상 그래서 좀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장난으로 보아한테는 내가 네 매니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보아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을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야 나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한번 그때 한강에서 밤에 한번 이렇게 폭죽 같은 것도 해주고 한번 그런 걸 같이 논 적이 있었어요. 야 우울한데 보아 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어디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. 그럼 그 검은색 봉지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는 폭죽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이 친구의 표정이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엄청 좋아했었어요. 그리고 굉장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야 다음에 또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만요. 친구로서 끝나야 할 일이 진짜 아닌데 최시원 씨 저희 진짜 오해 많이 받아요. 진짜? 근데 시원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배려를 할 것 같아. 아, 저,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 네. 잘생긴 사람은 사실 느낌이 좋진 않거든.
근데 얘는 잘생겼는데 느낌.